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창세기 5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의 첫째 아들인 한비 씨가 태어나는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 한별이, 산이 등등 여러 개의 이름들을 나열해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올라 기쁨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스릴 치에 나라 국 치국, 나라를 다스릴 인물이 되는 치국은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치국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아내의 눈에서 나오는 눈빛의 크기를 제가 미쳐 다 봤기에는 제 그릇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는 한빛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는 제각기 자녀들이 태어날 무렵이면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녹도,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녹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인데요, 메투셀라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 그 다음에 무기를 지는 장사라는 뜻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제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은 마을에서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힘센 용사가 창을 지키고 있으면 그 마을은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마을은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좋은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 좋은 뜻, 무서운 뜻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강한 힘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따뜻하고 용맹한 마음을 가진 어진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강함과 그다음에 좋은 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가지고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무두셀라에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녹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그 자녀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동행 하라크라는 히브리의 말은 걷다, 함께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못하시고 그를 특별히 더 총애하시고 데려가고 싶으셔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같은 신앙인이 봐도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부모로서도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동행하려면 뜻의 조정을 통해 서로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친구 동료들과도 뜻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리에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자신을 맞추며 진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추며 살았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어윈 박사였습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교회의 집사였는데 아폴로 15호 조종을 위해서 우주 비행 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 1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리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한 것이 문제였다. 즉시 어인은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만 살아도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제가 제멋대로 제 인생을 과속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선행되었습니다. 다시는 나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었고 다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가는 삶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경험해 보다시피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효를 선언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과속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속력내기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달려야만 하는 2인 3각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막 달려서 하는 1등으로 들어가는 경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발을 묶고 하나, 둘, 하나, 둘 외치면서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불편한 것 같아 보이고 불편해도 하나님과 발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뜻을 맞추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과속했던 삶을 후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어윈 박사님, 어윈 대령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달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다시 지구로 캡슐을 타고 돌아올 때의 일이었습니다. 1972년에 한국에 와서 이분이 간증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해 떨어질 때 원래는 두 개의 낙하산이 양쪽에 이렇게 착 하고 펼쳐져서 지구를 향해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두 개의 낙하산이 아니라 낙하산이 하나만 펴지고 하나는 펼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비상수단을 다 동원해봐도 이 낙하산 하나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스턴에서 이 모든 비행을 관리하고 통제하던 사령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로 끝나고 모든 사람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 위에 있던 사람들 입에서 기도하자라는 말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윈 대령도 그 자리에서 그 캡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느닷없이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치솟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낙하산 둘이 펼쳐진 것 같은 속도로 안전하게 지상으로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은 난데없이 생겨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어민 대령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혼자 이렇게 이 정도 믿으면은 괜찮겠지. 이 정도 믿으면 잘 믿은 거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과속의 삶을 살아갔던 어인 대령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정말 뜻이 안 맞아요.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과속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100% 옳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100%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물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가정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22절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길러내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매우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동행했던 사람이었으므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았던 에녹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과만 만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만 만나기에만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방에만 들어가 도피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된 우리가 충실해야 할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충실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용표 축구선수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 때 해설을 하면서 KBS에서 해설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축구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나의 사명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간증 영상인데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때에는 매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그 스케줄에서 잠시만 벗어나면 좀 해방감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운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연 내 사명이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특별한 일, 저는 어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동생으로, 친구 이영표로, 크리스찬 이영표로, 그리고 축구선수 이영표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연하게 뭔가 그 먼 곳, 그곳에 저는 사명이 있고 제가 그곳을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그 24시간 거기서 만나는 작은 일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2000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가고 제가 유럽에 가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로서 많은 경기를 뛰고 이런 것과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하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 높은 곳,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바로 느낄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 한다면 소수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처한 공간에서 처한 환경에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때에는 매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그 스케줄에서 잠시만 벗어나면 좀 해방감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운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청면해 주셨다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충실해야 될 그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한 무명의 화가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기 원해서 짐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도 가보고 폭포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결혼식장, 졸업식장도 가보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배회하였습니다. 그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한상에 둘러앉아 기도하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비단 이 무명의 화가에게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깥의 먼 곳을 배회하며 찾아다녔던 화가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남들처럼 큰 부자가 아니고 복권에 당첨되고 일확천금의 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들 간의 관계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커다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복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후에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친절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살았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정도로 기뻐하셨던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았던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동행하며 나를 부르신 현실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실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